아시며. 아유, 왜 흘린 배가 한 마리인데 이게 뭡니까? 아, 요소 들어가면 얼른 게라도 한 마리 푹 삶아야지. 아, 형님은 혼자 비단금 보고 뭐 하세요? 아직도 멀미를 타냐? 고구려 놈도 아니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회맹이나 따라갈 걸. 말갈 여인들이 죽인다던데. 말갈? 화끈하고 늘씬하고. 아, 그 이번 회맹 경계를 말갈 후군 부관태가 맡았잖아요. 당연히 여자들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부관태가 사유한테 붙었다면 어라가 위험합니다. 배 불려고 이 자식아! 호라로 돌려, 호라로! 요소로 가라는 명만 받았소. 어라하에 목숨이 달렸는데 명이고 나발이고 배 못 돌려? 너까지 열한 떨 거 없다. 오방의 군사들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니냐. 여희 형님도 계시고. 왕자님! 소시적부터 전쟁을 누비던 그 늙은이가 그리 쉬 죽겠느냐. 죽고 나면 돌아오라 했으니 내가 백제 땅을 밟을 날이 빨라질 수도 있겠군. 형님! 놈이 죽고 싶으냐? 호로하러 가자니까! 팍! 찔러 죽이십시오. 망명 불복종으로 죽느니 도련님한테 죽는 게 덜 괴롭겠습니다. 이놈이... 형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 아, 정말 재수도 없지! 죄는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왕. 비르가 회맹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땡글! 놈의 목이 바로 태양의 발치 끝에서 놓을 겁니다. 여구도 따라오는가? 이미 버린 자식이라는데 데려오겠습니까? 대왕, 혹여라도 소금 장수놈이 온다면 이 고치수의 칼! 살점 하나 남김없이 젖을 담그겠습니다.
백제 연하께서 들어오십니다. 고구려의 대왕, 백제의 어라하, 예를 올립니다. 수고가 많구나. 군장의 임무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간태와 말갈의 흑군이 두 대왕들을 모시겠습니다. 협약대로 무장하지 않은 시위 33만이 대왕들을 호위할 수 있어. 먼 길을 오셨습니다. 기다리겠소이다. 오르시오. 내 직접 고삐를 잡아 모시겠소. 고구려 대왕의 예간입니다. 국상의 말이 옳습니다. 추모 하라바님이 용릉에서 벌떡 걸어 나오실 일입니다. 이 고치수도 곧입니다. 차라리 이모면 전차를 몰지. 신하들 말이 옳소. 원래 예란 정해진 바가 없다. 고구려와 백제는 한 뿌리에서 난 형제국. 더구나 백제의 어라하는 귀천하신 부왕을 도와 대방군을 몰아낸 분이니 내 그 대우를 하는데 예를 논하지 마라.